울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이 여중생 3명에게 수백 차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중생들은 밤늦은 시간에 남학생 B군을 불러내 두세 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B군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적이 드문 주택 골목에서 시작된 폭행은 가해 여중생 중 한 명의 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가해자들에게 100차례 넘게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기절할 뻔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라며 옷을 다 벗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소변까지 먹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그는 옷걸이로 맞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며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신을 비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 여중생들이 자신들 중 한 명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B군이 낸 게 아니냐고 몰아붙이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눈이 퉁퉁 부은 B군의 모습인데요.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B군 어머니는 아무리 어린애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시키냐, 애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